고등어 케밥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. 오, 전차 있다. 뛰어야 돼. 저건 타야 돼. 저건 타야 돼. 가지마, 가지마. 어, I don't have money. 주머니 하고 느지하게 뛰어야 돼. 오, 스톱. 안 늦었다. 제가 트램을 타고 있잖아요. 이 터널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갈라타 타워거든요. 이게 이 밑을 통해서 일자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. 와, 저녁에 부둣가에 왔거든요. 피쉬 케밥 먹으려고. 여기가 고등어 케밥 전문점들이 쫙 즐비하게 늘어선 데거든요. 저기 유명한 데로 가야 돼요. 여기서 호객행위 해가지고 잡히면 안 돼. 우리가 갈 때는 여기 슈퍼마리오 레스토랑 여기 가야 돼요. 여기가 고등어 케밥이 하나도 안 비리고 맛있다고 유명하다고 하거든요. 반드시 여기서 먹어야 돼요. 딴 데 가시면 안 돼요.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고등어 케밥집이에요. 진짜 맛있겠죠? 고등어 케밥에 들어가는 고등어거든요? 이 집 고등어가 하나도 안 비리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이스탄불에 오시면 여기서 꼭 고등어 케밥 사 먹어보세요. 어. 저기 뿌리는 게 뭘까요? 간장 같은데? 아, 이렇게 해서? 저렇게 굽는구나. 이게 바로 터키 비어예요. 터키 맥주인데 되게 맛있어요. 여러분도 여기 오시면은 꼭 드셔보세요. 이게 바로 피쉬 케밥입니다. 고등어 케밥인데 이렇게 생겼어요. 손에 안 묻게 봉지도 이렇게 해주고. 맛있겠죠? 이 집은 슈퍼마리오 레스토랑이라고 하나도 안 비리고 되게 맛있네요. 안에 들어있는 것도 봐봐. 되게 맛있어. 강추니까 꼭 와서 드셔보세요. 그리고 이거는 기본으로 나오는 샐러드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슈퍼마리오 그 음식점에 와가지고 혹시 기본 샐러드 드시겠어요? 이러면은 요 샐러드 말하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 원석 가게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것 봐, 진주도 살 수 있어요. 얼마지? 230 터키시리라 11유로. 이거 진짜일까? 진짜 진주인가? 그리고 이렇게 원석으로 만든 목걸이들도 있어요. 가격이 어떠냐면은 가격 안 붙어져 있네. 180 터키시리라. 이렇게 원석에 관한 모든 걸 다 팔고 있어요. 이걸로 해서 직접 목걸이를 만들어도 되고 직접 귀걸이를 만들어도 되고. 와, 이런 암모나이트 같은 것도 화석도 팔아요. 120 터키시리라에. 이것 봐요. 자수정 이런 것도 막 팔아. 이것도 막. 이건 산호 아니에요? 와, 이렇게 산호도 팔아요. 60리라에. 이건 뭐야? 오닉스 같이 생겼는데? 모든 원석들을 다 팔고 있습니다. 와, 진짜 이쁘다.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집에 장식해도 이쁠 것 같아요. 이거는 무슨 조약돌인데 새알처럼 생겼어. 이거 봐요. 팔찌도 봐라. 너무 예쁘다. 이거는 목팔찌 같은데? 얼마지? 70 터키시리라. 이거 색 되게 오묘한데? 목처럼 생겼죠? 180. 이거 이런 가락지도 팔아요. 이런 거 15리라.